입니다. 예. 527페이지요. 527 84번이요. 우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15회 때도 그렇게 주관식 나오잖아요. 요거죠, 요거. 근데 이것도 15회잖아요. 14회 땐 이걸 물어봤잖아요. 14회, 15회. 그 이제 문자표 때는 그 80, 85번이. 그러니까 그 용어는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용어는 특히 주관식, 특히 주관식입니다. 용어는. 예, 배전반에서부터 저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변압길 중심으로 한전측을 1차 측, 그 저쪽 2차 측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2차 측에 이란 설비 뭐라 그러느냐? 군의 배전 설비. 자, 저압은 뭐 이렇게 구분, 전압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교류에서는 600, 7000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는 항상 이게 모든 게 이제 그걸 또 물어봐요. 전기에서는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꼭 물어봅니다. 이하냐 미만이냐 할 때 특고압은 초과되는 거예요. 7000V 초과. 그러니까 7000V까지는 고압인 겁니다. 그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교류가 600이고 직류는 750이잖아요. 아,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교류600 이렇게 그냥 유를 600으로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직류도 그렇게 되잖아요. 직류 600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류는 직이니까 750이다. 7 이렇게 700. 그러니까 숫자와 요 이제 가나다법을 연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750이죠. 그죠? 직류는 직류, 교류는 교류 600. 예.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직류는 왜 600이고 직류는 왜 750이고 교류는 600인지 이런 걸 이제 설명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죠? 이건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전기 이론을 들어갔더니 갑자기 여러분들 좋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좀 무리를 조금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변보고 알프스로 피난 가는 게 제일로 자, 86번이요. 예, 옳은 것은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불 3kW. 그죠?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한 값. 이렇게 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은 맞고 뭐 2, 3 이런 거 단자는 무조건 두 개수 이상입니다. 단자는. 수도꼭지든 단자든 이런 건 다 두 개수 이상 있어야 되고, 그 2, 3번, 4번이요. 예.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전선은 지하 매설을 하는데 가공선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5번. 자, 87번 문제 보시면 전기 안전관리제 선해임. 예, 무조건 30일 이내 한다 그랬죠? 1번 30일 이내 해라. 1, 2번. 3번 보시면 이 선해임 신고 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근무를 하시면서 뭐 어떤 증명서를 떼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가셔서 하는 건 거기서 떼오셔야 돼요. 지체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전기검사처럼 이건 안전검사에서도 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필증을 바로 거기서 발급 못해요. 가서 발급해 와야 되죠. 5일 있다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지. 내가 가서 하는 거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그렇죠. 5일 있다 그러면 5일 있다 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88번 화재 사고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 뭐 이런 거 했었죠. 재산 피해 3억 뭐 이런 거. 딱 맞게 돼 있는 게 3번밖에 없어요. 자, 89번입니다. 아, 요거는, 요게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게 분자와 분모가 싹 바뀌어서 왔어요. 얘가 지금.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억번,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전력이죠. 아까 봤죠. 1000kW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안 쓴다 그랬어요. 최대로 쓰는 게 얼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야, 이것도 잘 나오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수채설, 부평치, 등각합 이렇게 됩니다. 그냥 머리 글자로 외우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은 그렇고. 그래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 이제 식이 있으니까 옮기시면 되고. 자, 이렇게 11회 때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의 식을 아주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16회 때는요.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과 배전선, 변압기 등 각 부하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합과 각 부하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합과 합성 최대 수용전력의 비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부득률이라고 하죠. 부득률. 그게 이제 부득률입니다. 아까 얘기한 각 부하의 합과 합성 부하의.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개념이 뭘까? 아, 뒤에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더니 17회에 가서는 계산 문제를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용률은 쉽게 계산하죠. 전체가 얼마인데 내가 최대로 쓰는 게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8, 아, 이건 밑에 그 박스는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해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걸 나오면 답을 금방 찾죠. 예. 80, 100, 120을 더하고 최대는 얼마냐? 그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X로 놓고 풀면 되죠? 그래서 240kW가 됩니다. 자, 92번이요. 수변 전실의 구조 위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예? 예, 92번. 5번이죠. 부하 가장자리 하면 손실이 생겨서 안 된다 그랬죠? 93번 보시면 시설 기준 관련해서, 예, 이거 이제 불련 재료로 해야 됩니다. 난연 재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이요.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규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행 사업자니까 얘 봐야 되죠, 얘. 예, 그래서 1500 이거 써놓으면 돼. 예, 다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95번 보시면 교육의 내용이다. 교육은 3년마다 받는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2년 그래 잘못돼 있고. 자, 96번 보시면 필해 설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필해 설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구름 속에 이제 모든 입자는요, 원자 핵으로 되어 있고, 그 원자 핵을 들여다보면 중성자, 원자, 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제 주변을 돕니다. 이게 이제 자유전자라 그러는데, 이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것만 보면 이동을 해요. 이 자유전자가 이탈을 합니다. 이렇게.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탈할 때 그 전자의 개수가 결국은 에너지의 양이 돼요. 엄청난 많은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뭐 정말 이거 낙뢰 이거 모으면 뭐 이렇게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웬만한 소읍에 뭐 일주일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굉장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 건물이 직접 받으면서 상처를 입으니까 여기에다 플러스를 잔뜩 준비하고 해가지고 요로 이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땅속으로 이렇게 가게끔. 이게 필해 설비입니다. 땅속으로 가면 안전하냐? 이게 구가 엄청난 정전 용량이라서 이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도 구는 끈적도 안 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필해 시스템 2 레벨 2 이상 돼야 되고 2번 보시면 이 돌침은 건축물로부터 25cm 이상 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번 보시면 이제 이런 재료들 돌침이나 인화도선이나 이런 접재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얘가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공이 50제곱미리 이상해야 돼요. 나동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이런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인화도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화도선이 하는 일은 뭐냐면 빨리 받아서 빨리 전달하는 거죠. 전달. 근데 이거 저항이 크면 전달을 못 하고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전달해야 돼요. 저항을 낮춥니다.
최대한 0.25 이상으로 하라 그래요. 이하로 하라 그럽니다. 0.25 이하로. 예. 그 다음에 이 측면, 요즘 이제 고층화되니까 측면 낙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이쪽 측면. 측면 낙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냐면 건축물을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몇 분, 5분의 4 지점부터 상단. 여기까지는 측면에도 도체를 설치하도록 해요. 이걸 수평 도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150m 초과 건축물은 더 높으니까 이건 아예 120m 지점부터 상단까지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규정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5번에 했고요. 자, 97번 역률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아까 역률에 대한 개념을 봤지요. 무효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인가요? 아니지요. 코사인이었어요. 코사인.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입니다. 그죠? 용률을 개선하면 설비 용량의 여유가 감소하나요? 여유가 증가하죠. 더 할 수 있었죠. 그죠? 백열등 같은 경우는 역률에 1에 가깝습니다. 백열등 같은 경우. 대신 이제 동력 같은 거 있잖아요. 모터 쓰는 거. 이 역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손실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와류손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니까 역률을 어쨌든 개선을 해야 돼요. 3번은 맞는 얘기고 그래서 4번은 역률은 부하의 종류와 관련이 있고 역률을 개선하면 똑같은 선로에 흐르는 전류 가지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로가 증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기 이제 해설 보시면 좀 공부를 좀 더 하시면 그 양가로 4번 하단부에 보시면 역률 개선에 의한 변압기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해 놓고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요겁니다. 선에 흐르는 전력을 얘기를 해요. 라인에 흐르는 전력은 상위 세계니까 3 곱하기 I 자승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죠. 요 I 제곱 R은 또 뭐냐면 아까 P는 VI였잖아요. V는 뭐였어요? V는 IR이니까 IR I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I 제곱 R이 된다. 그 얘기예요. I 제곱 R. 이 교류는 이제 3상에 의해서 3 이라는 부분을 이제 고쳐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놓는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돼요. 예. 아무튼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고쳐놓는 겁니다. 자, 98번입니다. 예, 85제곱미터다. 그러면 용량이 얼마냐? 이거 계산해봐라. 문제가 나왔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60제곱미터까지. 60제곱미터 미만 여기까지가 얼마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초가 얼마? 10이죠, 10. 그러면 70 미만까지는 0.5를 더 더하면 3.5kW 이렇게 되네요. 8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또 더하면 4. 9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4.5. 그러면 이제 답은 4.5kW 이러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85니까 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4.25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구간입니다. 우리 수미양가 하듯이. 뭐 예를 들면 81점 80점부터 89점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우잖아요. 81점이든 89점이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 해당하면 무조건 3km고 여기서 요 구간에 해당하면 5km. 요 구간이에요, 구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다 이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 봐라라는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
자, 99번입니다. 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 홈 네트워크 설비, 구성 요소, 홈 네트워크 장비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아까 잠깐 보셨지만, 난방 제어기는, 홈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그랬죠? 제어기라 그랬어요. 이건 아까 그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뭐, 100번, 뭐, 이건 뭐 쉽게 아실 수 있고. 101번, 이것도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 공시청하고 유선방송이 같이 들어온다. 그럼 어디까지 이게 같이 들어와서 분리되느냐? 세대 단지 함까지 그렇습니다. 2번.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쭉 보셨던 문제는 기출 문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를 지금까지 급수 설비에서부터 전기 설비까지 문제를 쫙 풀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지만, 예, 이 내용을 수화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자, 550페이지 갑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끄집어 와야 되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밸브 수전류 극기, 이거 수격작용이죠? 뭐 이건 알 수 있고. 2번 보시면 위생관리, 야, 이거 아까 했어요. 청소 등 위생관리에서 숫자 뭐 이런 거 봤는데, 그죠? 자, 1번 보시면, 건물 위에는 100cm 이상 띄워야 돼요. 근데 보호가 있으면 보호로부터 100cm예요. 보호가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1번은 잘못된 겁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고요. 2번은 유입구는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 아까 봤지만 이거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잘못돼 있고. 3번 보시면 이런 원류관이나 통기관 설치하죠. 그래서 이거 벌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세목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원류관도 설치해야 돼요. 세목 스크린은. 예, 원류관은 제외한다. 이래 잘못돼 있고. 4번에 저수조의 높이는 1.8이죠. 이거는 고가 수준은 제외예요. 고가 수준은 포함이 아니고 이건 제외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답은 5번입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저 설치 기준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 그랬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답 찾기 겁나 힘들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할 때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위생점검 항목 10가지가 있었죠. 근데 수질검사 항목과 다른 건 뭐냐면, 아, 여기에는 숫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잔탁 총 세대수 하던 거 있었죠. 그래서 수소연농도는 5.8에서 8.5예요 나머지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점검 항목이 아닌 거는 5번이에요 수소연농도. 자, 4번입니다. 하수도법령상 용어의 설명이 다 틀린 것,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법상 하수는요, 빗물, 지하수, 이것도 다 하수예요. 다만, 농작물 경장만 뺍니다. 아, 그러니까 1번이,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5번,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 기준,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일일 처리 용량. 자, 염소 소독은 오수 처리시설은 안 합니다. 뭐만 하느냐? 정화조만 해요. 500명 이상의 정화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사실은 좀 돼야 더 효과적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푸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하수도법령상 용어 있는데, 그 4번에 보시면 중수도라는 거 있잖아요. 중수도는 음용수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음용수라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7번 개인하수도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답이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요거 3번이 왜 틀렸는지도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능만 맞으면 돼요. 정화조가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 4번도 만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할 때 오수처리시설이라면 수세식 화장실,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킬 수 있죠? 근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3번,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8번입니다. 우리 이제 배기 설비 하는데 3번 보시면 배기통에는 최상부 및 전건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기구는 전건구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그 빨대 옆에 구멍 이렇게 찢어지면 물이 안 빨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공구 같은 거 두는 게 아니에요. 배기구는 그냥 공기가 빠지는 데하고 그 옥상 그 두 개만 이렇게 해방되어 있는 거 빨대를 꼽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난방설비 설치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번 보시면 우리 중앙집중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난방열이 저층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고층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관을 하나로 하면 저층은 추운데 고층은 덥다 난리예요. 그래서 배관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4층 이상 10층 이하 요 배관에 별도의 그 배관을 해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저층 부해서 1층 따로 2, 3층 따로 4, 5, 6, 7 정도 따로 8, 9, 10 따로 이렇게 배관을 따로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은 두 개수 이상이 된다. 근데 2번 보시면 3층 이상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10번은 아까 푸셨던 문제예요.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는 갑종방화문은 5번. 그죠? 이거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었었죠. 그죠? 공동체 적용 안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11번 보시면 기계환기 할 때, 아, 우리 입자 포집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예상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11번 보시면 기계환기고요. 거기 2번 보시면 기계환기 설비에 발생한 소음은 40dB 이하죠. 외부에 있을 때 외부에서 측정하면 50이죠. 60이 아니죠. 그래서 그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연환기 설비 설치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죠? 자연환기. 자연환기 5번 보시면 입자 포집률 중량법으로 해서 얼마 이상 확보하라 그랬죠? 50. 근데 5번 보시면 6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답만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이게 쉬운 듯 하지만 가만 보십시오. 문제를.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문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읽다가 이거 틀린 데 찾다가 아까 어느 분 그래요. 뭐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 찾으라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환기든 자연환기든 핵심은 미리 딱딱딱 찍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얼른 가서 공략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예, 13번. 자, 환기설비 이야기 하는데, 우선 그 동그라미 2번, 2번에서 기숙사를 제외한다를 제외시켜야 되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4번 보시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 용량 기준은 시설 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하느냐? 요건 다중이용시설이 그래요. 우리 공동주택은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볼륨. 최적을 중심으로 했죠, 그죠? 볼륨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 용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1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니다. 14번 아까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14번을 풀어보십니다. 아까 계속 강조해 드렸던 환기 기준은 1번에 N은 V분의 Q죠? 그죠? N은 V분의 Q. 그래서 시간당 환기량을 최적으로 나눠라. 그 얘기죠? 1번 보시면 시간당 환기량을, 총체 풍량을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뭐 나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겁니다. 1번 지문은 이렇게 쓴 거예요. 환기 기준은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아니죠? 이게 맞죠? 이게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도 계속 봐왔던 건데도 또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N은 V분의 Q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예, 자연환기 설비 설치 기준 보시면 5번에 이것도 창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환기 설비는 바닥에 있으면 안 돼. 위험해요. 1.2m 이상 높여야 돼. 난간처럼. 그리고 두 개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좌우로 놓는 게 아니라 상하로 놔야 돼요. 상하로. 예, 5번은 좌우로 놓는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예. 자, 16번입니다. 전기 설비 설치 기준 이야기를 하죠. 예, 거기 보시면 뭐 세대당 3kW다. 예,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를 더해라 막 쭉 나오는데 그 5번 보시면 지하 매설하는데 예, 이거는 예, 폭 8m 이상 도로에 가공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8m입니다. 6m가 아니고.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17번 문제 보시면 예, 5번 그러니까 16번 5번이 잘못돼 있어요. 필요 설비 설치 기준이 다 틀린 것은 하고 있고 2번 보시면 아까 나동선 기준으로 지워졌나요? 5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랬죠? 예전에는 이렇게 뭐 수레부는 얼마, 인하도선 얼마, 접지각 얼마 그랬는데 지금 다 통일해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보시면 이제 속보. 속보는 24시간 이내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그 보험 가입 여부는 상보 사항이에요.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상보 사항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수변전 기기, 예, 변압기는 모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차단기는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한다.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전반은, 예, 전기를 배분하기 위해서 준비 내놓은 한 곳에 집중 시설한 것이다. 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원을 개폐한다. 그 S가 붙어 있는 건 개폐기고, B가 붙어 있는 건 차단기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상 전압의 파고 값을 저감시키는 거. 이게 피렉입니다. 이게 피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이제 보호 계전기는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차단기, 진공 차단기 같은 것이 V12 같은 게 이제 트립이 떨어지려면 이게 엄청난 대전류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차단이 될 때 그냥 지가 알아서 또 대전류네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진 않아요. 거기에는 보호 계전기들이 붙어 있어요. 병렬로. 뭐 과부족이 그러니까 그 전압이 부족하다. 전압이 부족하다. 언더 볼테이지 그래서 이제 UVR 릴레이에서 이런 계전기나 아니면 전류의 문제다 그러면 OCR 같은 것들 과전류 차단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계전기입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트립 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예. 그다음에 이제 쭉 넘기시면 이제 좀 이제 571페이지요. 예. 자, 온돌 및 난방 설치 기준 보셨죠?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뭐가 중요했어요? 단열층. 단열층의 열 저항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층간 바닥하고 최하층하고 이렇게 봤을 때 최하층이 어때야 돼요? 더 단열이 잘 돼야 돼요. 찬 게 올라오니까. 최하층이 그래서 단열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열 저항과 관련된 열 저항은 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얘는 70%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60% 이상만 되면 돼요. 근데 여기 4번 보시면 층간바닥은 열저항이 70% 이상이 돼요.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관류저항은 저항이 크면 클수록 단열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35번입니다. 자연환기. 뭐 소음은 항상 40dB 이하죠? 자, 36번입니다. 요게 뭐냐? 예, 공동현상이죠? 예. 자, 37번입니다. 수전설비 용량 결정 내용이다.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한번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쓰실 수 있나요? 예. 뭐예요? 수용률이죠. 이거
설비 용량이 1000인데 최대로 700 쓰고 있다. 이게 뭐냐? 수용률이다. 그 얘기죠. 자, 38번입니다. 자연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봐라. 자연환기는 무조건 중량법 50. 예. 기계환기는 비광법 60. 예. 자, 이제 환기 문제인데 39번처럼 나오면 이건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다 불러주었으니까. 그죠? 환기량 얘를 물어봤어요. 얘가 얼마냐? 기준이 얼마예요? 뭐 거기 얘기 안 했지만 법적 기준이다 그러면 0.5죠? 부인은 얼마예요? 300. 그러면 시간당 얼마? 150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도 버리시진 않겠지. 다만 얘를 계산해서 써라. 이런 걸 계산해라. 특히 환기량. 이거는 계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주면 답을 낼 수가 있죠. 자, 40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통보를 하는데, 그 3번 보시면, 정전 1시간은 500세대예요? 1000세대예요? 1000세대. 예,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1번. 예, 이거 BOD 제거율인데, 이건 여러분들 푸셔야 되는 문제고, 푸실 수 있습니다. 유입이 얼마래요? 유입이 얼마요? 250이요? 예, 유입이 250이다. 기준이죠? 그럼 유출은? 25요? 곱하기 100 하면 돼.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럼 뭐 대략 9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예, 그 다음에 42번 수용률을 요거 계산할 수가 있겠나요? 전체 중에서 최대 수용 전력이죠. 전체가 300인가요? 300 중에 210. 그럼 0.7 곱하면 70%. 예? 41번에. 안 들려. 뭐, 어떻게? 야, 답을 알려주네. 지금 써봤네, 저도. 예. 예.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예. 그, 요 42번 문제가 지난해 그 동형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17회 문제 여기 계산 문제 나왔었잖아요. 똑같이 아까 푸셨었잖아요. 왜 이렇게 박스로 줘준 거. 그러니까 동형모의고사를 제가 4회분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잘 푸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딱 밸런스 봐가지고 고해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딱 구성을 합니다. 굉장히 그 요긴하겠어요. 그거를. 예. 뭐 43번은 비열 문제인데 이건 쉽게 할 수 있죠. 온도차 곱하기 물의 양만 곱해주면 되니까요. 그죠? 온도차가 65도고 물의 양은 1톤. 아까하고 똑같은 패턴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4번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옳은 것. 자, 공동현상이 뭔지 알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흡입 쪽에서 뭘 뭐 이걸 해야죠. 그죠? 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답이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예, 나머지 이제 소방은 예, 또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수질 검사할 때 여섯 가지 한다 그랬죠? 잔탁, 총, 세대수. 잔탁, 총, 세대수. 잔, 잔류염소, 탁, 탁도, 총, 총대장균, 새, 새가 새 요새요. 예, 일반 세균입니다. 일반 세균. 일반 세균. 자, 47번 하수도법령상 용어가 뭐냐?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런 걸 용어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정화조가 있고 오수 처리 시설이 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리플레이를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강조했던 표현들이 나와요. 예. 48번 수전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용어를 써봐라. 뭐 요 얘기죠. 아까 보셨던 요 수전설비, 군의배전설비 뭐 이런 것들. 뭐라고 써야 돼요? 수전설비는 전기를 받는 거죠. 타인전기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배전반. 네, 그래, 배전반이라고 쓰시면 돼요. 49번입니다. 중대한 사고. 아, 승강기는 좀 다음에 하시고. 50번. 자, 이게 이제 통기관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기관을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대략 요게 이제 통기관이죠. 지금 보면 신정통기관, 요 신정통기관은 요 배수 수직관의 지름을 작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 기름이 적어지면 예전에 그 모기향, 왜 모기향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모기 잡고 하던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안 해보셨나? 저만 해봤나? 저 시골에 살아서. 왜 그 빨대 같은 걸 훅 불면 모기가 확 날아가고. 예, 그런 거 없었어요? 예. 벤츄리관 뭐 그런 것도 더 어려운데 아무튼 모세관 혈관에서 이게 작아지면 이게 공기가 여기에서 바람이 휙 지나가면 이 공기를 따라가 이렇게 끌고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예. 2번 배수 수직관에서 분기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을 결합통기관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죠? 얘하고 얘 결합통기관. 그 다음에 도피통기관이란 배수 행지관 상부에서 배수직관과 이것과 최단거리에 있는 기구배수관의 접속점 사이를 설치하여 통기 수직관이나 회로통기관에 연결시킨 관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도피통기는 상부에 있느냐 하부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류에 있죠. 하류. 그래서 3번은 잘못됐어요. 배수행지관 상부가 아니죠? 하부죠? 혹은 상류, 하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3번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4번 회로통기관. 회로통기관은 요거예요. 요거예요. 아래 거죠? 요건 환상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이게 환상이고 이게 회로인데 이걸 두 개를 루프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최상층에 올라가 봐요. 경치가 어때요? 환상적이겠죠. 그렇게 해라 했더니 그다음부터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최상층에 있다고 해서 환상이 아니죠. 신정통기관에 연결된 게 환상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회로통기관의 관지름은, 그러니까 요의 관지름 얘기하는 겁니다. 요 회로통기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관지름은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 그러면 얘는 지금 뭐하고 뭐가 만난 거예요? 수평지관과 수직관이 만났죠. 얘와 얘 중에서 이건 공기니까 작은 쪽이 2분의 1 이상이 어쨌든 공기니까 작은 쪽 2분의 1 이상을 하면 돼. 이게 만약에 급수의 문제다, 배수의 문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큰 것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물 나가는 거는 공기는 작은 쪽에 2분의 1 이상만 되면 돼요. 자, 5번이 그 얘기네요. 그죠? 배수평지관의 관지름은 기구 배수관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그죠? 얘는 얘들 중에서 최대 것보다 커야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통기관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셨는데 이거는 정말 그림을 놓고 접근하셔야 되고 14, 15, 16, 17 계속 나왔으니까 이건 뭐 예. 그 다음에 51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 뭐 이제 풀기는 하겠는데 간단하게 풀기는 하겠는데 이게 많이 어렵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이런 얘기예요.
100mm 광관을 이용을 해서 이게 얼마라고요? 100mm래요. 100mm 관관을 이용을 해서 물을 얼마를 흘려보냈냐면 2400L를 분당 흘려내렸답니다. 그러면 요 유속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식은 이 유속 곱하기 단면적을 하면 유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이걸 유량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유출될 수 있는 단면적을 A라 그러고 이 유속을 V라고 할 때 그 식은 Q는 VA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를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얘를. 식이 이거니까. 그러면 V는 A분의 Q가 되겠네요. 뭐 이거는 이제 알 수 있고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면적을 구하고 유량을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럼 단면적은 이게 지름을 주었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되죠? 원주율은 지름 곱하기 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입니다. 그래서 요 A는 그걸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요 미리를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지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속을 어떻게 했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초당 메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환산해야 돼. 얘 100mm는 몇 메타냐? 0.1m다. 또 분당 2400L는 초당으로 나왔으니까 계산하려면 초당 얼마냐 유량이? 그럼 60으로 나눠야죠. 아니 분당 2400이니까 초당은 그거에 60 아니죠. 분당 이만큼 흘렀으면 초당 60분의 1만큼 흘렀겠죠. 그럼 6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00이요? 40리터죠. 근데 이 리터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단면적은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단면적이니까. 지금 유량은 그러면 얘 유속이 요 유속이 메타가 나오려면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제곱미터가 돼야죠. 그래야 이렇게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메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 메타를 세제곱미터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위가 복잡해지죠. 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면 1리터는 이게 몇 세제곱미터냐? 0.001 이렇게 되겠죠, 그죠? 001 세제곱미터. 그러면 40은 0.0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일단 단위를 고쳤고 뭐 이제 대충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유량은 초당 세크당 유량은 0.04 세제곱미터가 되고 단면적은 아까 보신 것처럼 0.1이 지름이니까 0.1 에 반, 이게 반지름이죠. 에 제곱에 3.14를 곱해야 되죠. 이게 Q입니다. Q. 아, 이게 A예요. A. A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그대로 풀면 4분의 0.1의 제곱 0.01이죠. 곱하기 3.14 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걸 계산하면. 계산식에 아마 계산이 되어 있겠죠? 예, 0.00785라고 나옵니다, 이게. 요게, 예, 0.00785분의 얘는 0.04. 근데 이거 항상 단위 가져가야 돼요. 얘는 지금 이 단면적은 제곱미터고 얘는
단면적이잖아요, 이게. 아, 유량이잖아요. 유량이면 세제곱미터 초당.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개고 하나 약분하면 하나만 남고 요렇게 남. 메타세크만 이제 남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세크가 남았고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예, 5.09. 예. 그럼 답이 이겁니다. 속도는 초당.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지금 보신 것처럼 단위 맞추는 데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계산 전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량 문제는 건너뛰시고 대신 뭐 곡과수죠. 그건 더하기 빼기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아, 증기 냉각 10배에 사서 변화시키는 장치. 이거 증발기죠? 자, 53번. 급탕배관 설계 시공상 옳지 않은 게 뭐냐. 지름을 축소할 경우에 리듀셔를 써야지 커플링 쓰면 안 되죠. 5번에. 뭐 이건 뭐 이론이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4번 이걸로 이제 부등유를 이제 완성을 할 건데요. 자, 54번. 어느 지역에서 이제 변전소에서 수용설비는 공장과 아파트만 있는 것을 가정하고 수용전력이다. 부등유를 구해봐라. 표가 없는데요. 예,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이렇게 민세 내려와야 되는데 표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표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게 53번 해설이 아니고 54번의 표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될 표. 자, 이제 그 얘기인데. 자, 변전소 서브스테이션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요. 요 아파트에도 공급을 하고 뭐 여기 공장에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등율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뭐 다른 데도 많이 보낼 텐데 딱 두 곳만 보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부등율의 개념을 잡을 거예요. 부등율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아파트와 공장에 전기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에서도 시점별 최대 수용전력이 나올 테고 공장에서도 시점별 최대 수용전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보니까 주어진 표에 의하면 00시부터 12시까지는 공장이 앞에 있나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공장을 앞에다 놓겠습니다. 공장, 아파트. 그러면 공장은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네요. 그죠? 그래 아파트는 출근하고 뭐 어쩌고 하나 하고 뭐 일을 얼마 안 해요. 그죠? 전기 사용량도 적죠. 자, 그 다음에 12시부터 뭐 18시. 퇴근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야 퇴근하죠? 100kW. 이때도 뭐 밥하고 뭐 하고 하니까 30kW 써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부터는, 이건 뭐 잔업 정도 하니까 뭐 조금 쓰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일을 여기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kW를 이렇게 쓴다. 이제 요럴 표를 주어집니다. 이런 표를. 그 옆에 이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안 줘도 뭐 푸는 데는 관계없어요. 이 부등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등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셨죠? 각 부하에 있어서 최대 수용 전력. 그게 뭐예요? 예. 예, 공장은 대표선수가 이거 아파트는 대표선수가 이겁니다. 그거의 합계. 를 합성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그건 뭐냐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합성을 해봐요.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이 나올 거예요. 이건 100. 얘는 130. 얘는 110. 그 합성 최대 수용 전력,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중에 최고. 이거죠. 그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130. 그러면 130분의 190이 됩니다. 그럼 이게 항상 1보다 커요. 부등률은 항상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 게 아니고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대표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모가 제일 그러니까 분자가 각 합한 것이 각 최고로 합한 것이 제일 크죠. 그죠? 각 분야에서 최고인 것들이 모여서 합쳐놓은 게 제일 크죠. 시간대별 최고인 것보다는. 근데 뭐 공교롭게 공장과 아파트가 동시간대에 가장 최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분의 1. 똑같은 숫자니까 1이 되죠. 그럼 부등률이 제일 낮은 겁니다. 1이 제일 낮은 거예요. 1이 제일. 그거보다 낮을 수는 없어요. 1보다는 큽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요.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점, 그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1점?
4, 6 정도가 나온다. 이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이런 전력을 쓰고 있지만 변전소 입장에서는 실제 190만큼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요거, 요기, 요거, 요거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얼마를 썼어요? 각한 거 합하면 190만큼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분산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여름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계획정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을 강제적으로 전기를 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시간대 이 피크가 높아지면 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산해서 쓰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타임은 좀 쉬고 다른 타임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게 분산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 부등률이라는 개념이에요. 부등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부등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봤잖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개념으로 몇 번에 있었죠? 앞쪽에 있었네. 아, 주관식 문제에서 나왔었죠. 예, 530페이지. 530페이지. 어느 전력 계통에서 90번이요. 그러니까 이 변전소에서 수용과 뭐 배전선 변압기 이런 그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과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거를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하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지난해에 여기 수용률 간단하게 전체가 이만큼인데 얼마큼 쓰더라 해서 수용률 계산해 봤잖아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이.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자, 580입니다. 예, 56번. 예, 통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림 없이 한번 풀어볼까요? 두 개 이상의 기구에서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 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에서 직하에서 입상하여 신정통기관에 접속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신정통기관에 접속하는 환상. 예,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걸 회로통기. 둘을 합쳐서 루프통기라고 한다. 자,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57번은? 부평최. 예, 평균을 최대로 나눈 거. 예, 이거 부하율이죠? 부하율은 평균 수용 전력 개념이니까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소방, 운송, 또 환경 안전할 텐데 사실 이 소방이 관건이에요. 두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데 정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방은 우리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필요한 부분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전기 쪽의 문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전기도 놓치고 소방도 놓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소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등률 뭐 계산이라든지 또 우리 용어 이정이라든지 이런 변압기와 발전기 그런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